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지TV 뉴스입니다. 우리나라 아동들이 학업으로 인해 받는 스트레스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러나 건강 상태 등의 건강 지표는 긍정적이었습니다. 박정인 기자입니다. 한국 아동들의 학업 스트레스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보건복지포럼 2월호에서 발표한 한국 아동의 주관적 웰빙 수준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아동의 학업 스트레스 지수는 전체 평균 33.3%보다 17.2%나 높은 50.5%로 가장 낮은 네덜란드에 무려 3배나 차이가 났습니다. 학업 스트레스가 높은 만큼 학교 생활 만족도에 대한 순위도 좋지 못했습니다. 한국 아동들이 학교를 매우 좋아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30개국 중 끝에서 다섯 번째인 26위였습니다. 한국 아동들의 학교 생활 만족도는 18.5%로 전체 평균인 26.7%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반면 영국과 미국은 평균에 근접한 수준이었습니다. 한편 한국 아동들의 육체 건강 관련 지표에서는 긍정적인 쪽으로 높은 편이었습니다. 건강 상태가 나쁘거나 매우 나쁘다는 비율인 주관적 건강 상태는 2.6%, 우울과 짜증 등 신체 증상은 4.6%로 30개국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보고서는 한국 아동들의 이러한 현상이 부분적으로는 고통에 대한 높은 인내심이나 학력 위주의 경쟁적 학교 환경 등 한국의 문화와 환경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정인입니다. 각계 시민사회 단체들이 연대한 공적연금 강화 국민 행동이 발족했습니다. 최근 기초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개혁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 정책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국민의 노후는 국가 책임으로! 국가 책임으로! 국가 책임으로! 국가 책임으로! 노동, 빈민, 장애인 등 300여 개의 시민사회 단체들이 모인 공적연금 강화 국민행동, 이른바 연금행동이 11일 발족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연금행동은 고령자의 소득 수준이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머무르는 현실 속에 정부가 공적연금 축소, 사적연금 활성화의 정책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한다면 우리 사회의 노후 빈곤과 소득 불평등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겨우 껌값 정도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모두 낮춰서 더 못 살게 만들겠다는 정책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과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또 노인들이 이렇게 삶이 파탄 나는 것은 희망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행동이 그렇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희망의 행동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연금행동은 공적연금 강화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국민연금 기금 운용의 재편 방안 모색 등 4대 정책 과제를 제시하며 사회적 지속 가능성을 중심으로 공적연금 제도의 안전성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공무원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을 통해서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될 것이고 우리 공적연금 강화, 국민행동이 그 역할을 노동시민, 사회단체와 같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편 연금행동은 4월 말 범국민대회를 시작으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사업과 투쟁들을 펼쳐가겠다는 방침입니다. 복지TV 뉴스 정유림입니다. 보험료를 면제받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 기준의 불합리로 인해 지난 2012년 소득금액 총액이 4천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자 4,827명이 건강보험료를 단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과 7월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4개 기관을 대상으로 사회보험 운영 실태를 감사한 결과 2012년 피부양자 264만 명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같이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피부양자를 인정하는 소득 기준은 소득금액 총액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인데도 복지부는 근로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각각 4천만 원 이하 등
소득 종류별 기준으로만 정한돼서 이 같은 불합리함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여야가 3세에서 5세까지 무상보육을 지원하는 누리과정 국고지원 예산을 집행하기로 합의하자 정부가 시도교육청에 예비비를 배분하는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여야가 다음 달 지방채 발행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누리과정의 목적 예비비 5,064억 원을 푸는데 장애 요인이 사라졌다며 예비비 배분 계획 공문을 각 시도 교육청에 발송해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시도 교육청이 보육교사 급여 등을 지급하는 오는 25일까지 예비비를 배분하면 된다면서 그때까지 의사결정을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병원을 비롯한 내 주변의 병원과 약국 정보, 병원별 진료비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건강정보 애플리케이션을 개편해 출시합니다. 개편된 건강정보 앱은 지도를 기반으로 응급, 야간 진료를 하는 가까운 병원, 요양병원, 약국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자신이 복용하는 약의 용법과 주의사항, 병원별 항목별 진료비용도 바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관심이 높은 환자 안전에 대한 요양병원 인증평가 결과와 신병원의 적정성 평가도 함께 제공돼 이를 이용하면 의사 1인당,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등 의료 인력에 대한 정보와 입원 환자 질병 현황, 급여 비용 등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무료라는 말에 혹하는 어르신들 많으실 텐데요. 이 어르신들을 노린 불법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수원에 사는 76살 김태우 씨는 얼마 전 참복누에 샘플을 먹어보라는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무료라는 상담원 말만 믿고 주소를 가르쳐준 김 씨. 며칠 후 도착한 택배에는 샘플과 정품, 그리고 30만 원 가까운 돈을 입금하라는 종이가 함께 들어있었습니다. 반품을 위해 전화해도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샘플이 아니고 정품이 왔더라고요. 상품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걸 전화를 했더니 예? 전화도 안 받고 해가지고 저 소비자 고발센터에 가서 고발을 하게 됐죠. 이처럼 텔레마케팅으로 건강식품 무효시음을 권유한 후 제품을 보내고 돈을 요구하는 상술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경기도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건강식품 무효시음 상담 건수는 지난해 30여 건. 올 들어서 두 달도 채 안 됐지만 벌써 7건에 달합니다. 텔레마케팅으로 판매원들이 무료시음이나 공짜 선물로 유인할 때에는 소비자께서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마시고 그냥 전화를 끊어버리시는 게 좋겠습니다. 텔레마케팅을 통해 구입한 경우 14일 이내에는 무조건 취소가 가능합니다. 구입한 물건의 반품을 거부하거나 판매자와 연락이 끊기면 소비자상담센터 또는 네. 소비자정보센터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소연입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2015년 강원도 홍보대사에 배우 김웅수 씨를 위촉했습니다. 배우 김웅수 씨는 요즘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는 일일 드라마 달콤한 비밀에서 남자 주인공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이번 홍보대사 활동을 통해 국내외 강원도를 홍보하는 데 적극적으로 도울 것을 약속했고 강원도는 이번 홍보대사 위촉을 계기로 홍보 영상물 제작 등 다양한 마케팅으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붐을 조성하고 강원도 인지도와 위상을 높이고 도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행정자치부와 전라북도는 단축 버튼 하나로 119 긴급 신고가 가능한 재난 취약계층 119 간편신고 서비스를 확대 시행합니다. 119 간편신고 서비스는 장애인과 노약자, 이주 여성 등 재난 취약계층이 화재나 구급 같은 유형별 음성이 탑재된 전화기 단축 버튼 기능을 사용해 별다른 의사소통 없이 한 번에 119 신고를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장애인 먼저 실천 운동본부가 2014 자원봉사형 장애체험보고서 옆자리를 드립니다를 발간했습니다. 옆자리를 드립니다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1대1로 짝이 돼 문화체험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보고서에는 참가자들의 소감과 활동사진 등이 담겨 있습니다. 인천광역시가 정신장애인 바리스타 카페, 꿈앤카페 빗솔의 문을 열었습니다. 인천시 인재개발원 내 개소한 꿈앤카페 빗솔은 정신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직업훈련 카페로 전문 자격을 취득한 6명의 정신장애인이 근무하게 됩니다. 올해 제주에서 열리는 제9회 전국장애 학생체전과 제44회 전국소년체전을 지원할 1,300명의 자원봉사자를 오는 31일까지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종합상황실, 경기장 지원, 장애인 지원, 수화통역 등 12개 분야이며 자원봉사 신청은 1365 자원봉사 홈페이지에서 하시면 됩니다. 강원 지역의 첫 장애인 체육관인 원주 드림체육관이 오는 13일 개관합니다. 121억 원을 들여 부지 6,036제곱미터에 지은 드림체육관은 지상 3층, 지하 1층에 수영장과 다목적 체육관을 비롯해 체력 단련실 등 장애인을 위한 각종 체육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구사람 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4월 16일까지 중증장애인 여행지원사업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참가자들에게는 1인당 하루 5만 원씩 총 15만 원의 여행경비가 지원되고 제주도가 여행지일 경우 하루씩 2만 원이 지원됩니다. 5월에서 10월 사이에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대구 지역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이라면 신청할 수 있고 자세한 내용은 대구사람 IL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미리 보는 장애인 신문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는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인턴제를 운영한다는 기사입니다. 서울시는 서울시에 있는 22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 인턴 1명씩, 총 22명의 중증장애인 인턴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시는 다음 달 1일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근무한다고 말했고, 중증장애인의 경우 일반 장애인보다 취업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인턴제를 통해 중증장애인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는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 오는 25일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선발된 인턴은 주 5일 하루 8시간씩 합격한 센터에서 근무하게 되며 9개월간의 인건비 지원과 4대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기사는 이동약자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보호구역 내에서 지켜져야 할 규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특히 촉박한 녹색 신호는 장애인과 노인 등에게 위협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현재 횡단보도 신호 시간은 지침에 따라 녹색 신호 시간에 녹색 고정 시간은 1m당 1초, 녹색 전멸 시간은 1.3m당 1초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제도 솔루션이 강원도 내 주요 도시의 횡단보도 쉰 곳을 무작위로 조사한 결과 약 60%에 달하는 횡단보도가 규정보다 짧게 녹색불 신호를 운영하고 있다는 결과입니다. 마지막 기사는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지난해 장애인복지관과 정신요양시설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는 기사입니다. 시설 유형별로 보면 장애인복지관의 경우 79.7%가 A등급으로 평가돼 지난해 평가 대상 시설 유형 중 시설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는 내용입니다. 복지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해당 지자체와 개별 시설에 통보해 시설 운영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장애인신문이었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시간 오늘의 영상 함께 보시죠. 러버덕이 돌아왔습니다. 지난해 전시돼 많은 사랑을 받았던 고무오리 러버덕. 전시가 끝나고 러버덕의 커다란 덩치의 처리가 골치였는데요. 하지만 멋진 흔드르자로 재탄생해
다시금 시민들의 발길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버려질 뻔했던 러버덕, 환경보호는 물론 추억과 이야기거리로 되살아난 모습이 참 반갑습니다. 매서운 꽃샘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이상으로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